자동 그라인더랑 자동 템핑기 하나씩 사라고 하거든. 지영. 네, 안녕하세요. 하이. 자. 네. 대리석 업체. 아, 그래?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45도를 만들려면 이렇게 나왔는 거죠. 어제 내가 오케이 했는데. 이걸로 오케이 하셨어요? 별로일 텐데. 이거 붙이는 풀이랑 그런 거 시멘트 다 보일 텐데. 이거는 지금 이 대리석을 곡선으로 못 만드니까 이렇게 일자 대리석을 이렇게 살짝 살짝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깎는 거 아니고? 네, 깎는 게 아니고 이 대리석을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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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곡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앵커방 바리스타 동업. 야가. Tại vì kia Hàn Quốc thì hơi khác với kiểu Việt Nam. Dạ. Cho nên là em chắc là em phải học lại một chút. Dạ dạ dạ. Em sẽ đi tìm hiểu về ý là vị của người Hàn Quốc sẽ như thế nào, mình sẽ điều chỉnh lại cái vị đó cho nó giống lại. Em đọc comment xong rồi em có cái gì em sửa thì em sửa nha. Dạ dạ dạ. Cái nhỏ này thì đơn giản rồi, có gì đâu. Đó, cái nhỏ này thì là làm được. Muốn ai giống vậy đó. Gấp 45 độ nè, là nó có cái mặt bóng này nè. Trên mặt bóng, dưới mặt bóng. Bộ cái cơ bản bộ bạc kiếm được không? 아니 방법이 있는데 자꾸 자기들이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아니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여기 45도를 커팅을 해. 그 이 끝부분만 동그랗게 만들면 이게 동그랗게 되잖아. 이렇게 갈면. 야, 근데 무슨 소리지? 이해돼. 무슨 이해돼.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 우리가 회사를 하나 찾았어. 사업수가 하나 더. 저 인테리어. 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업체가 못한대. 오늘 영상 댓글 봤지? 뭐 영상 봤어? 지금 커피 영상 거야? 바리스타 자격증 있는 사람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 바리스타 자격증 있거든. 근데 네,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너무 낡은 방식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커피 쪽을 잘 모르니까 내가 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네. 이미 우리가 자동 그라인더가 아닌 수동인 것 자체가 네. 일단 문제인 것 같아. 네. 저거 내가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네. 조트브한테 전화를 했어. 네. 하도 조트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조트브가 또 커피 오래 했잖아. 아~ 그래서 조트브한테 바로 물어봤거든 전화해서. 네. 그 나한테 뭐라 하냐면 커피 최악이구만. 최악? 네. 끔찍하다. 커피 그라인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 사. 저거 쓰지 말고 저거 쓰면 직원 손목 나가. 맛도 일정하지 않고 템핑하는 것도 기계 있어. 다 바꿔야 될 것 같아. 아직 오픈 전이잖아. 네.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지금 아직 우리한테는 다행인 거야. 예전에 자동이 없었을 땐 수동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이 나왔으니까 편해져서 자동으로 쓰는 거지. 예전엔 수동으로 다 썼는데. 근데 맛의 일정함 때문에 그래. 그거는 아마 바리스타를 교육이 잘 돼 있으면은 그것도 맛도 일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방금 살짝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자동 그라인더로 뽑고 저울로 한번 다시 재고 그 디스트리뷰터 쓴 다음에 템핑하고 컵에 얼음 넣고 붓는 물도 그냥 물 말고 얼음물을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동은 디카페인 원두용이래. 요거는 빨리 개선을 하자. 그 쟤 좀 어떻게 해봐. 제가 우리한테 이런 걸 알려줘야 우리가 그에 맞는 걸 사주지. 어? 제가 실수하면 우리 다 같이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여기 온 사람들한테 최대한 맛있는 커피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맛이 다 다르면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 더 전문 바리스타를 뽑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아란이한테 그랬어. 야 네. 시급 올려서라도 더 제대로 된 사람 네. 지금 와야 될 것 같다. 네. 혹시 요즘 조트브님 뭐 하세요? 호주에 있어. 호주. 저 거기서 거주하고 계세요? 어. 몰라 거기서 영상 찍고 커피 있던데? 커피 교육 좀 한번 해주시면. 그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비행기표랑 내가 숙박비 네.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제발 좀 와라. 네. 근데 또 바쁠 거 아니야. 아, 내가 오란다고 그쵸. 오는 사람이야? 저희가 갈까요? 호주 한번. 저희가 갈까요? 우리가 오픈 전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고쳐야 될 건 확실히 고치고 가자고. 네. 저 친구 내가 아까 영상 보고 좀 공부하라고 했거든. 네. 근데 쟤만 믿고 갈 순 없어. 냉정하게 다른 사람 면접 봐서 진짜 괜찮은 친구들 있으면 빨리빨리 뽑아야 돼. 그 커피 한번 만들라고 해봐봐. 다시 한번 원래 만들던 대로. 어 원래 만들던 대로 한번 보자. 뭐해? 신중해졌네. 아니 원래 자기 방식대로. 아, 그래? 오케이. 네. mình sẽ lấy định lượng cho một gram cho một cái cần như thế này là khoảng dao động là từ 15 cho đến 18 gram. Maximum là khoảng là 18 gram thôi. Ok, tại vì nó còn liên quan đến chi phí. Ăn cung tục như vậy rồi, 18g.
저울을 좀 큰 걸 사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매번 이렇게 저울로 할 수 없잖아. 근데 자동 그라인더로 사도 그 저울로 한 번 더 재시더라고요. 누가? 저울로 더 위치도. 재고 아, 빼고 진짜? 넣고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하는데도? 네. 완전 정확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쇼츠 보니까. 자동으로 뽑고 재고 진짜 티스푼 한 숟가락이라도 덜어내고 하더라고요. 안 정확하면.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커피 만들어? 그렇게 하시던데요. 야 스타벅스에서 그렇게 만들어? 어 스타벅 공 일단 남니봐요. 스타벅스 thường là người ta sẽ sử dụng máy tự động là nó sẽ là xét về cái định lượng và cái thời gian xay trên cái máy pha luôn. Còn do hiện tại mình đang mua là máy thủ công. Cho nên là mình phải tự động, mình phải xác định được như thế này. Thì bây giờ mình cần mua cái máy tự động nha. Dạ. Hả? Nhưng mà máy tự động thì sẽ rất là ok. Tại vì nó là sẽ tinh chỉnh luôn, 10 ly như một, nó sẽ không khác biệt. Thì lần đầu tại sao mua cái này? 원래 자동으로 사려고 했는데 가격 차이가 좀 크긴 해요. 얼마? 50만 원. 50만 원? 그, 사 그냥 싼 게 비지떡이야. 이거 결국 두 번 사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얼마인데? 이게 50만 원. 이게 50만 원? 이게 얼마야? 이게 1,000만 동이었어? 그냥 이제 싼 거 찾지 말고 그냥 진짜 확실한 걸로, 확실한 거 사자 진짜. 자동으로 그럼 알아? 결국은 이게 비용 두 번 내는 거야 이거. 그럼 자동 산 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산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럼 디카페인용으로 써야겠네 이거는. 그지? 이게 템플러라는 거야? 템핑. 이게 템핑? 이걸로 누르는 행위가 템핑인 거야. 그래? 그럼 이거는 뭔데? 템플러? 템퍼. 실버 템플러. 실버 템플러. 얘는 라 까나이 꿈 것도 넘둥어. 아, 이제 한 개네. 한 번 뜨다. 까나이 라마. 근데 이거 자동으로 뭐 있다는데 이거 그럼 뭐야? 이거는 그냥 저희가 힘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이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손잡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자동이라고 하는 건지.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거 근데 무거워서 진짜 손목 나갈 것 같아. 야 생각해봐. 이거는... 그 띠엔 38kg야. 야 38kg인데 이게 무게가 5kg 되겠다 야. 평평해진 상태에서 누르는 압력을 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자동 템포는 또 기계인데요? 있네. 이거 기계예요, 쓰면 되겠네. 완전 기계. 야 이걸로 써. 그러면 이거 사 얼마인데 오토 템퍼? 600만 동. 600만 동? 그래 사. 800. 그러니까 손목 나가기 전에 이거 사. 또 손목 아파갖고는 또 일 못한다 이러기 전에 이거 사 그냥. 이것도 사고 자동으로 해도 사고. 다 자동 다 해 그냥. 어? 그냥 사람 쓰지 말고 그냥 자동으로 기계가 커피 만드는 거 그거 사. 기계 사. 나이 thì hiện tại là em đang lấy được cái số RAM tổng khoảng là 14.4. Okay, đừng nhảy tích nữa. Okay, em làm đi. À, không cần nghe, ok em làm đi. Cả gì hết rồi, ok quá rồi. Sẽ nén xuống cho cà phê là tầm khoảng từ 10 đến 15 kg. Okay, đừng giải thích cho anh, đừng giải thích nữa. Làm đi. Đây hiện tại là do mình lấy cái mẫu cà phê nó là mẫu cà phê khác, cho nên nó là cái máy này nó phải. À, vốn rồi ta đã đảo một cái thợ đảo. Cho nên nó là khi mình xay qua bên cái máy kia nó không có tương thích được với nhau á. Tôi chưa thả ra được. Anh, 제가 이해한 걸로 지금 듣고. 야, 알아인 좀 될 거 아마 나 진짜 못 알아듣겠어 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 원두는 이거보다 훨씬 고와요. 이거는 저희가 원두가 없어서 가루를 사온 거고 한번 타보라고. 티 hết cà phê 야, tại vì hết cà phê cho nên là em đã order rồi nhưng mà hàng chưa có về. Khi nào về? Chiều nay hả? Yeah. Ok, chiều nay em làm lại nhé. Dạ dạ. Tại vì là cái độ đó cây cà phê nó tán đều hết xung quanh nó không có bị trên phần bên nào hết. Đó xong rồi mình sẽ qua một cái bước là bước nén. Cái hồi trên mạng nói á, là anh không có nên là không nên vỗ đúng không?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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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ên làm như vậy. Thì anh thấy sao đúng không? Nó cũng đúng. À, nó cũng đúng nha, tại vì mình không mua cái thôi. Anh chỉ lấy nhẹ còn trên chứ nó đều. 보면 우리가 댓글로 배우는 거야. 근데 바리스타 자격증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원래는 이거 기계가 있잖아요. 자동으로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그거 없기 때문에 아까는 꼭 필요 없다던데. Yeah, là giống như cái bước mà anh làm thì không cần cái này. Đó, còn nếu mà dạng mình muốn chuyên nghiệp hơn thì mình sẽ mua thêm cục đó. Thì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거 필요해. 우리 일단 한국 사람한테 커피를 판다는 것부터가 한국 사람 눈높이에 무조건 맞춰야 돼. 왜냐면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거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 와서 맛없는 커피 마시고 싶어 하지 않을 거거든. 근데 mình bán cho người Hàn Quốc thì họ còn cái cà phê của mình là phải như là làm nhân viên Việt vậy á. Rồi. 좀 제대로 된 기계 좀 진짜 쓸만한 것들 좀 이상한 것 좀 사오지 말고 좀 어? 돈 두세 번 쓰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거 한 번에 딱 사자고.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 좀 갖고 오래.
나중에 또 댓글로 혼나기 싫으면 빨리 해. 우리 카페가 카페 전문점으로 될 때까지 우리는 와. 해야 돼. 그러면 이거 그라인더도 두 개씩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커피 원두가 다르니까요. 그럼 해. 하라고. 그럼 기계도 두 개씩 있는 거예요. 하나는 두 개 있잖아 이미. 하나는 삼미, 하나는 삼미 없는 거 하라고. 이거 두 개 있잖아 이미. 어? 해 그냥 되게 해. 안 돼도 되게 해. 안 어이. 해 그냥. 안 어이 안 어이. 나 빚내서라도 해줄게. 해 그냥.